안녕하십니까. 난지TV입니다. 아, 요새, 한 유튜버가, 말기암, 강아지 구충제로 치료했다는 게 올라와가지고, 지금 완전히 핫하죠, 지금. 그래서 지금 제가 이리저리, 자료를 지금 보고 있어요. 이제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자료, 저런 자료 보면서 이것이, 과연, 진짜 효과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말로만 그러는 것인지, 뭔지 지금 정확히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 인터넷을 막다 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막다 뒤지고, 이런저런 소식을 보고 있는데, 빠른 소식이 오는 대로 빨리,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지금 돌아가는지 좀 말씀해달라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라면, 조라는 분이 계셔요. 저기 미국에 무슨 조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소세포 폐암에 걸려서, 말기암 판정을 받게 됩니다. 마음이 되게 심란하시겠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어떻게 이제, 말기암을 치료하셨나면, 치료했다고 말을 해야 되나요? 이렇게 말을 하면은 또, 제 그냥 주관적인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은 여러 가지 이게 제가 보니까 법적인 문제도 있고, 이게 제약사 측이나 의사나 약사님 듣기에 거북한 말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제가 보니까, 제 주장이라고, 제 주관적인 생각이라고 지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이분이 3개월 정도 강아지 구충제를 먹어서 암이 많이 치료가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분의 블로그가 들어가시면 이분 블로그 보시고 이분하고 똑같이 따라 하신 분들의 체험일지나 이런 것도 나와 있다고 지금 인터넷에 나와 있는데 정확한 건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로그에 들어가셔가지고 이분이 썼던 방법들이나 이제 이분이 했던 패턴들을 했던 기록들이 있어요. 그걸 보시고 많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까다로운 부분이에요. 제가 지금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참 머리 아프죠. 제가 좀 힘이 있고 좀 변호사도 좀 있고 이러면은 이렇게 좀 강한 사람이라면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이게 법적으로 또 이제 이런저런 말을 하려 그러니까 참 이게 애매합니다, 여러분. 차라리 제가 뭔가 이렇게 좀그 돈이 많아서 아예 꼭 돈이 많다 이렇게 말하긴 좀 그렇고 그거 갖다가도 안 되겠죠. 이렇게 도와주시는 변호사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좀 까다로운 문제라. 뭐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해요. 이게 제가 이리저리 알아본 결과, 저를 도와주시는 변호사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말하기가 애매한데. 그러면은 이제 조는 무엇을 했냐? 조가 한 것은 펜벤다졸로 졸로 1일 222g을 섭취를 했어요. 그리고 3일 섭취하고 4일 동안은 안 먹었어요. 이런 식으로. 강아지 구충제는 그렇게 먹나 봐요. 일반 우리 그약 먹듯이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이게 뭐냐. 우리 약 타면 하루에 한 알? 아니 하루에 한번 먹든가 세번 먹든가 막 이러잖아요. 이거는 그런 식으로 안 하고 일반 약하고 좀 틀린가 봅니다. 그래서 3일 섭취 하고 4일 동안 안 먹으면 이런 식으로 계속 7일간은 이제 간격으로 이런 패턴으로 이제 한 3달 정도 하신 것 같아요. 그러고 나니 암 검사를 해보니까 난 거예요. 이게 신기하죠. 이게 꼭 뭐냐 구충제 때문에 났다고 말하기가 또 애매하기도 하고 근데 이분이 그런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치료가 되셨거든요. 지금 정확한 얘기는 아니지만 그냥 인터넷에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떠돌고 있어요 지금. 이게 무슨 그냥 정확한 게 아닙니다. 그냥 풍문입니다. 그냥 소문이에요, 소문. 그냥 인터넷에 나오는 말들인데
뭐냐면 뭐 일반 구충제도 그냥 효과가 있는 게 아닌가. 일반 구충제도 무슨 기전이라는 것은 약의 원리나 이렇게 작용하는 원리를 말하는 뭐그 암세포가 뭐 포도당을 뭐잘 섭취 못해 가지고 뭐 죽는다 뭐 이런 말이 이런 정확하지 않은 말들이 이렇게 떠돌고 있는데 그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면은 웃긴 게 일반 구충제를 먹어도 암세포를 죽이는데 효과가 있다는 소린데 그참 애매하죠. 그게 정확한 건 아니고 그냥 떠돌아다니는 그냥 풍문입니다. 뭐 기론 뭐 그게 같은 구충제다 보니까 사람 먹는 구충제나 뭐냐 개들 먹는 구충제나 뭐 같은 구충제다 보니까 그런 말들이 지금 떠돌고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저는 그 말들이나 소문들이 인터넷에 떠도는 그런 소문과 예측들이 그것이 진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 꼭 진실이어서 암 환자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법은 그 누구도 안정성을 보장해주지 않아요. 어떤 부작용이 생길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말기 암 환자분들에게는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이런 소식을 기다리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진심으로 암 환자가 빠른 쾌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죠. 하여튼 병원마다 말들이 많고 뭐 전문가도 말들이 많은데 저 예전에 치과 치료 받았었던 얘기를 해드릴게요. 치과를 갔는데 어떤 치과는 뭐냐 충치가 4개 있다 그러고 또 어떤 치과는 가보면 충치가 2개 있다 그러고 어떤 치과는 가보니까 충치가 하나도 없다 그래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의사마다 다 소견이 틀리다는 거죠. 저는 뭐 충치가 있다 없다 하신 분 여러 가지 진단을 받았는데 결국은 충치 치료를 안 했거든요. 근데 아무 이상 없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라면은 누구 말이 정확하지는 뭐제 의견입니다. 누구 말이 정확하지는 알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이런 말씀을 해드립니다. 예, 여기까지 말하겠습니다. 예.